최근에 췌장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가 췌장은 워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검진에서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췌장암이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워낙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은 암에 속합니다. 또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췌장염 예방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췌장을 망치고 결국 췌장염과 췌장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고 있지만 이런 음식들이 나도 모르게 췌장을 망치고 있는데요. 그 췌장을 망치는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술입니다. 술, 이 알코올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췌장에는 정말 나쁜 음식인데요. 실제로 췌장염 환자의 60% 정도가 알코올 때문에 생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지방산 에틸에스테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 섬유화를 유발해서 췌장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어야 췌장이 나빠질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요. 하루에 소주 두잔 정도, 즉약 15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 발생 위험을 13.3배나 높인다는 것이죠. 또 2011년 내과 국제학습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건강 기록지를 2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술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는 경우에 췌장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정말 안 좋은 첫 번째 음식으로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췌장을 망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제가 과당이 정말 몸에 좋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과당은 원래 과일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과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액상과당 형태로 만들어져서 인스턴트 식품, 또 커피에 넣는 시럽 등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과당이 췌장을 망가뜨릴까요? 당분이 체내에서 최종 당하산물이라는 당 독소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당 독소는 우리 몸의 혈관이나 장기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췌장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죠. 그런데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자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지치게 만들죠. 또 중요한 사실은 췌장암 세포가 분화되고 증식될 때이 과당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당은 여러모로 췌장에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당뇨가 있을 때 췌장암의 위험도가 두 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과당을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췌장을 망치는 음식은 바로 적색고기인데요. 즉,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색 고기가 췌장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췌장의 역할 중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소화를 위해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붉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소화효소를 많이 나오게 하는데요. 이때 이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되지 않고 역류할 경우에 췌장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9년 암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식품 섭취 조사를 수집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동물 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남성의 경우 췌장암이 발생할 위험률이 53%나 증가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2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량의 포화 지방을 섭취한 사람의 경우에 적은 양의 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 위험이 36%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위해서 이러한 포화지방이 많은 적색고기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췌장을 망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지방 성분이 많고 당 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튀긴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마다
자신에게 알러지가 나타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이 결국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췌장에도 해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